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배달 음식 리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굽네 피자에서, 맛있는 갈비차랑 피자를 시켜봤습니다. 배달 시켜봤고요. 물론 단짝 친구라고 할수 있는 시원한 캔맥주도, 한 세트 뒤에 보시면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달 음식 리뷰는 아무래도 생생하게 이 배달 음식의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고요. 굽네 치킨에서 런칭한 굽네 피자입니다. 피자에 굽네 치킨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있는 이런 치킨들이 그냥 치킨이 아니고, 여러분들 굽네 치킨의 유명한 갈비천왕 아시죠? 네. 그 갈비천왕 고기예요, 갈비. 되게 맛있겠죠? 자,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남기신 것처럼 먹방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먹방도 있습니다. 지난번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먹방도 넣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굽네 피자, 갈비천왕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치즈. 자, 보세요. 자, 마무리는 시원한 캔맥주로. 자. 쌍따봉. 자, 리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는 계속 맛있게 먹으면 이 피자가 놀라지 마세요. 13,000원밖에 안 해요. 13,000원. 그리고 참고로 저는 대전에도 수많은 지점이 있지만, 둔산 삼동점에서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둔산 뭐 1동, 2동, 3동 이렇게 각 동네마다 이게 굽네 치킨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지점마다 맛이 다 틀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전, 서구, 둔산 삼동점. 예, 굽네 피자 앤 치킨. 예, 거기 강추합니다. 자, 오늘 리뷰 이것으로 마치고요. 정말 맛있고요. 다음에도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교익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맛 칼럼니스트들처럼 막 거창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